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김영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진중권 교수를 아마 고소를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이 됐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을 나무란 금태섭 국회의원한테도 금태섭 의원이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하다. 가만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치 권력을 쥐면은 눈에 베이는 게 별로 없는 모양이야. 지식인들이 공인이 되면은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상당 부분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깊게 허용돼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공인 자체가 사인으로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공적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그 공적인 이슈를 다루는 인물에 대해서 비평이나 비판이나 논평 같은 게 훨씬 더 활발한 것이 사회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김영민 그 의원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사과하면 고소를 취할 의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김영민 의원에게 피소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소를 취할 의향이 있는데 그런데 진 교수 이야기는 소장을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분 김용민 의원이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단다. 조국 똘마니 조국 똘마니 조국 똘마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조국 똘마니요 이렇게 하면 고소당할까 싶어서 앞으로 방송도 못하겠네요. 그럴 만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은 지식인이나 신문기자나 칼럼니스트는 아, 당신 똘마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그렇게 소를 그렇게 남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쪽 동네 사람들은 나 틈틈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니까 이제 뭘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진중권 교수가 능히 그렇게 할수 있죠. 당신이 조국 똘마니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고소고발을 남발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좀 사람들이 순리에 따라서 좀 행동하면 좋은데, 그게 아마 이번에 진중권 교수에 대한 고소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김용민 위원 입장에서 나를 조국 똘만이라고 불렀다. 조국이 워낙 편애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니까 진중권 교수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죠. 저 양반이 조국 똘만이 같다. 근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률은 세상에 양식이나 이런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점은 좀한번 정도 더 생각을 해야겠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소고발을 너무 남발하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참, 김용민 위원을 좀 나무란 모양입니다. 김용민 위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표현의 자유를 많이 싸워왔는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많이 싸워온 사람이 진중권 교수가 자신에 대해서 당신 똘마니요 이랬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에서 진 교수처럼 참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 그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또 공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무튼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